그런 분들은 남자 복이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본인을 사랑하지 않아요. 남자가 1순위인 분들이 많아요. 나를 더 많이 사랑하면 그 사람도 나를 더 사랑하지 않을까요? 이번에는 남편복 관련한 질문 드릴 건데 네. 이 남편복이 있거나 혹은 없거나 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남편복이 없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생일, 월이나 일에 있습니다. 생일, 월이나 일을 보면은 네. 남편복이 없는지 알 수 있어요? 네. 음력으로 6월, 8월. 6월, 8월. 일에는 6자, 8자, 6일, 18일, 28일 이런 식으로 6자, 8자가 들어가면 안 좋아요. 6이나 8에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팔랑이 심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예 결혼 안 하고 사시는 게 좋든지 아니면 정말 늦게 결혼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게 남자로 따졌을 때도 남자 중에 6이나 8, 음력이 6이나 8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그 좀 부인복 이런 게 좀 없을 수 있고요. 그거보다는 남자분들은 성공을 할 때 남들은 이만큼을 해서 이만큼을 받으시면 6차 8자 들어간 분은 이만큼을 하면 이만큼밖에 못 받으세요. 일복이 많죠? 네. 6이나 8 이런 건데 솔직히 태어난 월이나 일은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건 타고난 거예요. 이걸 그러면 어떻게 좀 누를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누를 수 있는 방법이요? 결혼 늦게 하는 거? 그게 최대의 방법이에요. 남편복 좋게 하려면 비는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빌고 아니면 늦게 결혼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남편복이 없으면 아들복도 없어요. 진짜요? 네. 같은 남자잖아요. 같은 배. 네. 거의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너무 절망적이지 않나요? 네. 그때 뭐 선생님이 대신 뭐 기도라도 해주거나 그런 방법도 있을까요? 선생님? 그렇죠. 기도는 해주죠. 근데 100% 먹히기는 힘들고요. 내가 사기꾼이 아닌 이상은. 그래서 마가는 가는데요. 남편복 없는 거를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게 뭐 전생에 뭘 잘못해서 그걸 현생에서 그게 악연이 만난 거죠. 악연이 만나서 살다 보니 남편복이 없는 건데 내가 뭐 전생에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그렇게 악연을 만날까요? 억울하잖아요. 네. 나는 모르잖아요. 이 생에서는. 그냥 내가 선택을 잘못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늦게 해야 되는 사람이 일찍 하면 좀 이런 경우가 있다 말씀해주셨는데 네. 혹시 그러면은 결혼을 좀 정말 늦게 해야 되는데 일찍 한 사람들은 그걸 결혼을 이혼하고 그 다음 재혼해서 네. 그때 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근데 운이 안 좋을 때 남자를 만나는 거와 운이 좋을 때 만나는 거는 천지 차이예요. 그리고 운이 들어올 때 남자는 정말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지만 운이 안 좋을 때 만나는 남자들은 그 전 남자랑 똑같은 남자를 만나게 돼요. 그러니 악순환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선생님 점을 보시게 되면은 그 사람이 남자복 혹은 이런 운이 언제 들어오는지도 일러주시는 거예요? 예, 언제쯤 운이 들어오니 그때쯤 남자를 만나서 1, 2년 연애를 한 다음에 결혼을 해라라고 일러주죠. 그 전에는 그냥 만나서 경험해라, 공부해라라고 일러줘요. 왜냐면 남자도 만나봐야 이런 사람이 이렇고 저런 사람이 저렇고 남자의 성향을 파악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첫사랑이 결혼해서 성경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높다고 생각하세요? 적죠. No. 네. 그래서 저는 사람 만나는 것도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 난 진짜 남자복지 지지리도 없네. 내가 전생에 문제를 적길래 하는 분들이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남자 복이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본인을 사랑하지 않아요. 남자가 1순위인 분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남자분한테 행동해야 할까요? 나를 더 많이 사랑하면 그 사람한테 조금 덜 하게 되겠죠. 남자들은 희한하게 그래요. 잡은 물고기한테 뭐 밥을 안 준다고 하듯이 나를 더 많이 사랑하면 그 사람도 나를 더 사랑하지 않을까요? 자존감을 좀 높여라. 네.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